으악! 여하시 조사 설애인 있고 판치 생모니라. 여하시 조사 설애인 있고 정전 백수자니라. 여하시 조사 설애인 있고 인내원 임해노승인고. 이 말은 저 중국의 유명한 조주 스님한테 어느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을 조사가 서쪽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요. 여하시 조사 설애인 있고 무슨 일로 조사가 서쪽의 손 뜻입니까? 판때기 이빨에 털 났느니라. 또 한 스님이 묻기를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여하시 조사 설애입니까? 정전 백수자니라 뜰 앞에 잔내기니라. 또한 스님, 다른 스님한테 또 묻기를 다른 스님이 여하시 조사 설애입니까? 인내원 임해 노승이고 어째서 이 같은 절 안에 있으면서 노승을 욕을 하느냐 그라. 이게 유명한 조사 설애에 대한 화두입니다. 모르면 하두라. 그런데 이 세 마디 속에 조주 스님의 아주 그 부처님의 진리가 다 담겼어. 그런데 이 대부분 우리 신도님이나 스님들이 판치 생모 정전 백수자는 아주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 아시고 분이 많지만은 인내원 임해 노승인고 하는 말은 그 말하기도 어렵고 뜻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이 금일 산승도 여러분한테 법문하려고 책을 뒤지다 보니 이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른다 그 말이요. 근데 아니 조사 서리를 물었는데 왜 같은 절 안에 있으면서 노승을 욕을 하느냐 이랬단 말이요. 이 오늘 왜 내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 화두를 타러 온 사람들이 많아. 화두를 타는 줄 알더라고. 뭐 물건 같듯이 뭐 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화두 들은 가택하는 방법을 알고 하면 수래요. 전신이 있어야 후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정이. 그런데 설의 뜻도 모르는 사람한테 판치생모라고 그래 부르면 갓날 어린애한테 그 얘기해봐. 그대로 그냥 그대로 기억해 볼 거예요. 조사 설의가 판때기 이빨에 털났구나. 갓난 어린애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좀 어른이 성숙돼 가지고는 막 신심 있는 사람은 판때기발에 큰 스님이 하라 하니까 하자 그러고 맨날 그것만 판때기발만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부정해버리고. 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인데 첫째는 무엇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 아는 것하고 서로 내하고 상충이 됐을 때 거기서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뭉치면 의정이 되거든. 근데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아는 사람한테 이 판때기발에 털났다는 말을 해줘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조사 설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스님들이야 다 알지. 또 신도님들도 절에 많이 다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알지만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말이요. 조사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에? 하라비조자, 스승사자, 저 달마스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 27대 반야다라 존자께서 그 제자 달마 스님한테 인도에는 불법이 세잔 있으니 중국으로 가서 법을 펴라. 그 유지를 받들고 중국으로 왔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법을 피우고 왔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판때기발에 털났다고 해버리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 아니요. 근데 이제 이 판때기발이란 말을 내가 어떤 선지식은 어떻고 어떤 소식이 있다고 이렇게 밝히면 행여나 그 상자들이 들으면 서운할 것 같아 내가 큰 스님 이름을 내가 안 밝힐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천하 도인 스님이라. 근데 그 스님 밑에 공부할 때 뭐라고 하냐면 판때기 이빨이라는 거예요. 판때기 이빨도 없거니와 그게 무슨 털이 나냐. 참 화두 중에는 좋은 화두라고 하시고
또한 큰 스님께서는 이 앞니를 판때기를 한다 이러더라니까. 실제 거기에 뜯는 게 아니야. 무슨 판때기 이빨에 이 화두에 뜯는 것도 아니고 앞니빨에 있는 것도 아니단 말이야. 낙천은 여하지 조사설에 있고 을 앞에 잔냉이다. 여하지 조사설에 있고 어디 네 노승을 네가 욕을 하느냐 말이야. 그 원내라고 하는 말도 깊은 뜻이 있어. 알만한 놈이 왜 나를 욕을 하냐 그 말이야. 이 속에 진리가 다 담겨 있어.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공부가 많이 된 사람 이거 화두 삼아서 터득하라면 내가 풀이해버리면 학문이 돼버려. 정말로 이 하나 터득하면 다른 게 다 풀려요. 그래 제일 좋은 것이 참선법이고 참선법 중에 제일 좋은 게 화두법이다 그거요. 그거 하나 갖고 매달리다가 보니까 다른 게 다 풀려버린 거라. 그 참선이 으뜸이요. 참선 중에서도 이 관하선 화두법이 으뜸이다 하는 거기서. 그런데 대부분 하다 안 해버려. 전부 다 아름대로 다 풀어버리고. 어떤 분이 와서 화두는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하고 우리 총무한테 물었다 하더라고. 그 화두는 풀린다 해도 옳지 않고 안 풀린다 해도 옳지 않아. 다시 한번 일러주시오. 화두는 풀 수도 있고 풀 수도 없다. 이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완전히 믿고 한번 달라들어봐. 이 일뿐이다 하고 달라들으면 이 소인배들이 본래 참선하는 거라. 대인은 참선 안 해. 뭐 참선한 사람은 아주 상근기가 한 줄 알지만은 소인배들이 참선한다니까 그래. 그럼 어떤 사람이 대인이냐? 언하에 깨쳐버려 그냥. 말 들어 깨치는 게 아니라 한 생각 내 이전에 다 알아버린 거라 그냥. 일체 중생 다 제도해버리고. 그 다음 중근기는 미소만 짓고 손만 들어도 다 깨쳐버려. 하근기가 이제 참선한 거라. 그 밖에는 그도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 그거는 뭐 등외고.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되지. 에이? 하다 말다. 그래갖고 무슨 공부하냔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공부를 할 때는 열 가지는 꼭 반드시 이걸 기억에 두고 애워둘 필요가 있단 말이요. 오늘 법회 오신 분은 정말로 나는 귀한 분들이라 봐. 여기에 내가 총체적으로 내가 담아서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열 가지 이거는 하나도 빼놓고서는 안 된단 말이야. 첫째는 무심해야 돼. 두 번째는 보살행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하고 네 번째는 독경하고 다섯 번째는 인욕하고 여섯 번째는 음식을 선택 조절 잘하고 일곱 번째는 근면하고 여덟 번째는 목욕하고 아홉 번째는 선정을 닦고 열 번째는 해탈하자 그라. 이거는 승속을 막론하고 꼭 필요한 말이라. 열 가지는 하나도 뺄 수 없는 내용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한테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무심, 이 무심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간 아니라 맨날 며칠 해도 어려워. 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 무심적인 대표적인 말에 지도는 문안이요 유엠간태가니 단막증이 하면 통연면백하리라. 깨치기는 어렵지 않단 말이요. 좋아하고 미워하지 마라. 간택심을 내지 마라. 무심 안 하고 그게 되겠냔 말이요. 좋아한 것도 병이요. 이 양변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깨치지 않고서는 어렵구만. 이런 줄 알고 이 무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또 무심 안 하냐? 무심을 합니다. 한 5일만 무심 안 하면 병나서 미쳐버려. 여러분들이 지금 무심인 줄 모르고 지금 무심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무심하지 않아? 잠을 잘 때 그 무심한 거예요. 어? 밤에 꿈꾸면 그 무심 아니잖아. 근데 낮에 온갖 망상 다 피고 피곤하니까 그냥 고라 떨어져 코 골고 에이? 그러잖아. 그러고는 피곤하지 않아? 그래서 이 무심을 하지 않으면 병나고 좋은 예로 혹 죄를 진 사람들이 영창 갔을 때 잠을 못 자게 한다가네? 그러면 그냥 다 불어버리잖아. 어떤 그 학자가 개 두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음식을 주되 잠을 못 자게 하고
한 개는 음식을 안 주되 잠을 자도록 냅뒀대요. 5일 딱 되니까 개가 미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잠 못 잔 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무심을 안다면 잠을 안 자도 피로가 싹 풀려버려요. 그리고 피곤하네. 여러분 그 짐지고 댕겨봐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 짐도 좋은 짐은 또 괜찮아. 나한테 분한 마음 서운하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그 얽혀가지고 스스로 고통 속에 살 필요가 있냔 말이여. 그래서 무심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두 번째는 보살행을 해야 돼. 보살행을 하는데 보살행이 50가지요. 지난번 내가 이 4월달부터 지금 8월달까지 9월달까지 중간에 거의 다 했습니다. 대충 이걸 부처님이 49년 설법한 걸 내가 어떻게 다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이 개념만이라도 알고 또 대충이라도 이걸 반복해서 계속 대풀을 든다든가 수행을 하면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살행은 꼭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살행을 하는 것이 꼭 깨치는 길이요, 인류가 행복하는 길이요, 번영한 길이요. 참선을 할 줄 몰라도 이 보살행은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요. 이 보살행이 50가지를 오늘 내가 다시 복습한 의미에서 다 설명하기는, 처음 오신 분은 테이프 들어 또 두 번 세 번 들어도 어렵구만. 그래서 이제 그 10가지 믿음, 10가지 머무는 법, 10가지 행하는 법, 10가지 회향, 10가지 지위, 이거 50가지, 거의 등각 묘가하면 52가지인데, 10가지 믿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심이라고 안 해서?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이다.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님이 바로 믿음이요. 악할수록 믿음이 없고 어리석을수록 믿음이 없단 말이요. 그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아주 나쁜 사람은 자신도 안 믿더라니까. 난 맨날 의심이나 하고, 부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내 이웃도 안 믿어.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보려면 믿음이 얼마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들리는 건 전부 내 소리라고 안 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곧 자기를 도와주는 길이라. 그래서 신심, 그 다음에 염심, 정진심, 정심, 해심, 불태심, 호법심, 회양심, 계심, 원심에서 십신이 이 설명을 안 하고 내가 다 중요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나열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믿음, 10가지 이제 머무른 법,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까지를 입성태라고 해서, 성인의 경계 뱃속에 비유, 얼라한테 비유한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과정이 여기 생기주까지요. 그 다음에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까지를 장향성태라고 했고, 이제 뱃속에서 크는 과정이에요. 성인으로 지금. 그 다음에 그 법왕자주를 출태라고 했죠. 어머니 뱃속에 나와, 바깥에 나온 거라. 그 다음에 관정주를 이제 숙이, 저 기독교로 말하면 세례,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인은 아니요. 또 갓난 어린애가 우리 어른하고 똑같이 이목구비가 갖춰져 있지만 사랑구실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인으로 크는 과정이 이제 갖춰지는 거 열 가지 행이요. 열 가지 행이 뭐냐? 환희행, 요익행, 무진안행, 무진행, 이친안행, 선연행, 무착행, 존중행, 선법행, 진실행. 열 가지, 이제, 이걸 지난번 설명 했던 걸 또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반복하지만, 이걸 이래갖고 알아, 처음 들은 사람 어려울 거예요. 많이 들으십시오. 한 100번은 들으면 될 거예요. 아무리 영리해도. 들을수록 묘미가 생겨. 한두 번 해갖고는 제 것이 안 돼. 염불도 1000번 하면 좋잖아. 10000번 하면 더 좋고. 듣고 또 듣고. 어떤 분은 계속 듣는다 하더라고.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반복하면 거기서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더구나 이 부처님 말씀이요, 금일 산성 말이 아니고, 천수경은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된다니까.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행을 할 수가 있냔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애우고, 애우는 그 자체가 공부요. 그리고 실천에 옮기고. 그래서 열 가지 행하는 것, 열 가지 머무는 법, 열 가지 행하는 것까지 했죠. 열 가지 이제 회향하는 법, 구호일체 중생,
이상회야. 중생을 구제했더라도 구제했다는 상을 갖지 마라 하냐? 불계해양, 등 일체 재불해양, 지 일체처 해양, 무진 공덕장 해양, 입 일체 평등 선근 해양, 등 수순 일체 중생 해양, 진여상 해양, 무방무착 해탈 해양, 입법계 무량 회양 화자. 이건 이제 40가지 있잖아요. 근데 10가지 이제 지위가 있어. 환희지, 이구지. 이 십지는 십바람을 행하면은 십지가 돼. 그러니까 십바람이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력, 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하면은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기쁨지않아. 그래서 환희요. 보시를 하면은 환희지요. 또 계행을 잘 지키면 청정하지 않아? 그래서 때가 없으면 청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구지라. 떠날 이자 떼구자. 보시 지게 인욕. 참으면 빛을 발해. 우리가 인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발광을 한 거라 빛을 발하니까. 인욕은 발광지. 정진을 하면 염해지. 불꽃 같은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선정을 하는 것이 난승지요. 선정에 들어가면 정말로 잘잠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는 선정이 안 들구만. 그게 어려움을 능히 행했다 해서 난승지라게. 지혜가 현전하고. 방편이 이제 원행지요. 부동의 원. 그리고 그 힘도 선해지. 좋은 힘, 지혜 가지고 중생을 교화해야 될 거 아니니까 선해지. 십지 가야 비로소 알아. 중생은 아는 게 아니죠. 뭐 식으로 분별하지. 그래서 법은지. 그러나 이 법의 구름이 감로법을 중생을 제도하고 다 알지만은 아직 알았다는 그 상이 딱 머무른 거예요. 구름이 가라이면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그것을 다 뛰어넘은 것이 이제 등각 깨달음에 오르고 또 등각하면 됐지 왜 묘각이라냐 깨칠 것도 없는 거라 그런데 묘하게 있다 해서 묘각이라 붙여놨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법계가 다 여러분 거예요 이 조망 이 몸뚱아리만 나라고 집착하지 말자 거라 이것만 알아도 도랑이 그냥 넓어지지 않아 지금 옹졸해가지고 그냥 수만만 암시에 갈 텐데 벌벌벌 떨고 그러지 마란 말이요 좋은 일 하면 오래 살아. 그래, 영원토록 사는 거라 깨치면.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라. 요새 의학도 상당히 발달해가지고. 아, 웃기만 해도 뭐 엔돌핀이 나오고, 에? 그 뭐, 좋은 일만 해도 오래 산다가네? 이거 다 부처님이 다 말씀해 놓은 거예요. 깨치면 영원토록 살아버려.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지 근시안적으로 벌지 마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이 왜 이 기도가 소중하냐? 기도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불자들은 기도하러 가면 소원 성취 기도밖에 안 해. 감사의 기도, 참회의 기도. 참회도 이참 사참 있어. 이치적으로 해야 뭐 실질으로도 참회하고 이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이 열심히 한 종교는 융성하고 기도를 소홀히 한 종교는 쇠퇴했더라니까. 저 예, 지금 현세 봅시다. 회교, 기독교 보라고. 제일 아마 기도를 철저한 종교는 회교일 거예요. 뭐 성직자는 말할 거 없고 그 신도까지도 그 시간이 되면 하루에 5번은 반드시 하더라니까. 실제 교리는 불교 교리 따로 올 수 없어요. 기독교는 회교는. 비유도 안 돼. 결안으로 성을 친 것 같다. 서구의 유명한 성인이 하는 말이요. 기독교가 불교를 공격한다는 것은 결안으로 성을 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치냐? 기도를 소홀하기 때문이단 말이오. 이 처음에 행자 때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 글 딱 빼면 기도 우습게 알고 참선하면은 아니 목탁 소리까지 안 들으려고 한다. 글 배우는 사람 또 야간이라고 취급하고 우습게 알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오. 인도 그 나란타 대학이 1년을 불을 탔대요. 포교 안 하고 기도 소홀이야. 기도하면은 막 그 공덕이 한량이 없는 거예요. 영면 연수선사는 이 기도를 아주 극찬했다고. 선이 있고 정토가 없으면 열의 아홉은 그르치고 선이 없고 정토가 있으면 만수만인가라 만사람이 닦아서 만사람이 다 성불할 수 있다. 선도 있고 정토가 있으면 호랑이에 뿔난 것 같다 그랬어. 내 이 기도에 대해서 맨 나중에 내가 얘기할 거예요. 열 가지 다 하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다는 걸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의사 박문수도
기도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된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절로 된 게 아니요.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기도해서 다 이런 좋은 모습으로 나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으로 하고 우선 열 가지는 내가 해놓고 할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독경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독경, 독경이 뭐냐? 부처님 경이라는 거, 부처님 말씀을 경이라고 그래. 부처님 말씀을 애우잔 말이요. 조사 스님 말씀. 에?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부석사 주의심이 했다, 뭐 해주가 했다, 조실이 했다 이렇게 듣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해드린 거요. 내가 그냥 기억에 사는 말이 아니여. 기억하려면 이거 다 하겠어? 이 나이에? 그래서 우리 독경을 하되 하루에 그 반 페이지 이상 보지 마라 하는 기억이나 충분해. 그것도 뭐 시간 나면 한 시간 뭐 다른 일도 해야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일 할 일이 많다니까 골고루 해.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뭐 열심히 할 수 뭐 정 할 수 없으면 반복해서 하지만 지금 바쁜 세상에 그것만 할 수 없지 않은 게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듣고 가면 도움이 돼요. 부처님 말씀이라도 성이나 말씀 아무 책이라도 봐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아무 책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부처님 말씀 좋은 말씀 성인의 말씀을 늘 익히고 또 남한테 전해주고 그러자 그라. 이 독경 그 조사스님 어렵다 한 번씩 보고 한 번 봐고는 아는가 자기 뭐 깨친 사람이 봐도 어려운데 소화 못하면 철저하게 정진하고 알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참는 운동을 하잔 말이야. 이 소인배들은 못 참고만 더구나 즐거우면 안 참으려고 하더라고. 즐거움도 참아야 돼. 무서운 병이 즐거운 병이 미쳐버려. 못 참으면 괴로움도 참고 즐거움도 참아라. 한 법도 취할 것이 없지만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일 하고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더라고. 그 고통을 참기 어려울 때는 냉원욕도 하고 그랬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목욕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내 혼자 이 좋은 것을 혼자 알아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여기 법회 오시는 분은 전생에 다 내 분신이요 부처님이요 내 부모 형제라고 생각해서 아낌없이 내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 인욕 참는 것을 우리가 늘 해보자. 말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좀 참아봐. 그렇다 해서 뭐 죽도록 참으라 그런 게 아니여. 특히 말 좀 참아. 앉으면 쓸데없는 소리하고 보면 정신없는 소리 하더라고. 침묵은 금이라 안에서 웅변은 은이라고 그 빈말이 아니여. 아무리 좋은 말도 침묵만 갖지 못해.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애끼란 말이요. 딱 가만히 있어도 말이요. 그 사람들이 위도 갖추고 어디가 앉을 때도 당당히 앉고 모습에서도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음식을 선택 조절을 잘하란 말이요. 아무거나 잡숴서는 안 된단 말이요. 그리고 아무 때나 잡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음식을 선택 잘하되 조절 잘하시라 그라. 고장 나가지고 하면 늦어.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근면해야 돼. 이 부지런한데 땀 흘리도록 부지런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땀 한 번씩 안 나면 병 난다는 거예요. 그 땀 흘린 것이 목욕에서 땀 흘릴 수도 있고 또 런닝머신에서 땀 흘릴 수도 있고 등산에서 땀 흘릴 수도 있고 참선에서도 땀 흘리도록 참선 한번 해봐. 에? 너무 땀 많이 흘리면 안 좋지만은 땀 흘리도록만 하면 그 성공이라. 그 독경을 하더라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땀 흘리도록 하고 또 농사 지을 때도 땀 흘리도록 하고 이 농촌 분들은 잘 못 잡숴도 그 땀 흘리도록 일하니까 그래도 건강이 돼. 도시 사람들은 잘 잡숴는데도 병이 많은 것은 땀을 안 흘려. 아예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더라. 기가 막힐 일이요. 건강에 해롭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 아니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 왜 냉장고, 뭐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틀어야 돼? 법문 들을 때도 세상에 틀고 들으려고 한다. 이것만 안 해도 엄청나게 우리가 경제가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 은행이나 대중 많은 데는 뭐 튼다 하지만은 적어도 여러분은 앞으로 그, 저, 이 땀을 일부러도 흘릴란지라 그렇게 그걸 좋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는 반드시 목욕을 해야 돼. 땀 흘리고. 땀 흘리고 목욕 안 하면 큰일 나고 막 오히려 땀 흘리고 나면 냄새도 나고요. 옆에 사람까지.
땀 흘리고는 반드시 목욕을 하면요. 찬물로 하니까 자동으로 냉온욕이 돼. 몸이 더우니까 땀나지 않아? 그러니까 찬물로만 해도 냉온욕이 다 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집에서 반드시 냉온욕을 해야 됩니다. 차운 기운, 더운 기운하고 이 물하고 있으면 병을 다 고쳐. 이 모든 생명이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생명이 존재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갖고 구체적으로 내가 다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데, 이것만 대충 여러분이 알아도 도움될 것 같아요. 계속 하루에도 틈만 있으면 위에서부터 냉온욕을 하란 말이에요. 몸에서 냄새나 못 쓰는 거예요. 세균이 있다는 소리요. 옆에 냄새나 봐. 나이 잡수성 냄새나 하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 밥 잡수고 3분만 있으면 수백만 마리가 생긴대요. 그래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깨끗이 하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좋은 일 하면 향기가 난다 또. 그래서 이제 목욕 꼭 가서, 냉온욕 하면서도 그냥 하면 안 돼. 관세음보살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좋은 생각하고, 관세음보살 부른 사람이 나쁜 생각해서 반드시 가피력이 있는 거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고, 불법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냐 말이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 사람이 목욕하고 일하고 나서 자버리더라고. 베려버린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자버리면 그건 헛일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반드시 선정을 닦아야 된단 말이요. 단 한 시간이나 30분이라도. 세상에 밥 먹고 맨날 이 신부름만 해서 되냔 말이요. 이 진정한 의미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자신을 깨치지 못하고 그 삶을 쓰냔 말이요. 생각을, 그게 바로 무심 운동이요. 선정이 닦으면 자동 무심이 돼. 에? 이 무심이란 관문을 통하면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 도인이라고 하는 거라. 에? 그러니까 선정을 늘 닦아. 가요히 앉아서. 에? 이 화두법.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판때기빨에 털났다. 어째서 판때기빨에 털났다 겠는고. 아, 이러다 보면 정에 쏙 들어버리면, 뭐, 제일 빠른 길이라, 그 길이.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정전 백수자 아니라 뜨라패지 않는 길. 여하지 조사설행고, 네가 노승을 왜 욕을 하느냐? 하이, 기가 막힌 화두라. 자기 알았던 거, 그 매프라치 대도 안 된다. 뭐, 싹 놔버리고 아는 지식 그 별게 아니여. 놓을 줄도 알아야 돼. 걱정, 근심도 놓고 아는 것도 나라는 생각까지 다 놔봐. 편합니다. 하루라 살아도 편해야 될 거 아니여? 그러면 지혜가 생겨. 관찰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빠르고. 열 번째는 우리가 해탈해서 부처님처럼 대자유를 누린다. 영원토록 산단 말이야. 옷 갈아입댔기 마음대로 하고, 나이가 잡수수록 더 정정해야지. 나이가 잡수수록 육체에 집착하면 천해. 의리하고, 아, 정신만을 의리해서 되냔 말이야. 깨어있어야지. 육체가 마음의 종이 돼야 되지. 마음이 육체의 종이 되면 천한 사람이다. 그요. 이때 박수가 나야지. 언제든 언수가 되고 나온다. 이 말까지잖아. 이 박수랑이 개합이여. 당당하게. 내가 없으면 우주가 필요 없다.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 항상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고 하세요. 조문도면 석사도 가야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하되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익을 줘야 되지 않아요?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지 않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불자로서 여러분 간 곳마디, 여러분 가신 곳마디 그 자리는 연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나듯이 다 만인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요. 남한테 혐오감을 줘서 되냐 말이요. 돈 억만금이라도 별게 아니다. 이 지구를 줘도 그 아무것도 아니구만. 숨만 안 쉬면 다 가버린다.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란 말이요. 하루 한 끼도 많은데 세 끼 꼬박꼬박 먹고 말이요. 밥값도 못하고. 절대로 적을 사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내 기도.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다는 거. 요 얘기 지금 본론이에요, 지금. 의사 박문수, 그러니까 우리 다, 어디, 이름은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 옛날 그 양반 세상에도 아 급하니까 절에 간 거요.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법문 들으니까 적선을 하고 좋은 일 하면은 그 생남도 하고 그런다 하거든. 그러니까 절에서 기도하는데 이 저 3년을 기안장한 거예요. 3년을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서 절에는 맨날 갈 수 없으니까 중요한 날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5일장 아니에요. 초내는 장날마다 그 스님 한 분을 초청에다가 공양 올려. 정신 공양. 그렇게 이 저 도 닦는 사람한테 공양 올린 거 공덕이 한량 없다 하는 말 많이 했죠.